김세현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 6세트 현재 3연패네요. 완전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개인 목적구가 단에서 단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재밌는 게 5세트의 푸엉린 선수는 일목적구였던 파란 공이 지금 김세현 선수 기준으로 오른쪽 반대편 코너 쪽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왼쪽 반대편 코너 근처로 왔어요. 자유자재로 선수들이 쓰네요. 어떻게 쳐도 코너를 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앞돌리기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많지 않은 회전을 주고 가볍게 분리각만 만드는 형태의 공격이었죠. 앞돌리기 아주 정확하게 라인 설계했습니다. 부드럽게 친 효과가 일목적구도 반대쪽 코너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음 배치까지 정말 좋은 배치를 만들어냈는데 대회전 라인이 좋습니다. 네, 성공. 시작하자마자 석점 멋지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과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에서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배치였는데 네. 그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읽어낸 김세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대회전 짧게로 선택했나요? 돌려냈는데 자, 이 정도면 안정권일까요? 아슬아슬할까요?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가장 최근 있었던 개인 투어 하이원 리조트 LPBA 챔피언십 8강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나서 세트스코어 3대1로 김세현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이미래 선수가 8강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대회 컨디션을 보여주다가 그 8강에서 0.7 정도를 치고 김세현 선수에게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회전력 조절 좋은데요. 야, 아, 김세현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 예. 뭐 하나 거슬릴 거 없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격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5점이기는 하고 넉 점이나 남아있기는 한데 이번 시즌 지금 팀리그 들어와서 5라운드의 퍼펙트 큐가 4차례 나왔고 1월 10일 오늘이 1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NH농협카드 그린포스에서 오성호 김민아 선수가 퍼펙트 큐 그리고 하나카드의 김가영 선수가 또 퍼펙트 큐를 쳤어요 하루에 2개가 나왔는데 어쩌면 3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세현 선수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짧게 쳐야 될지 길게 쳐야 될지에 대한 고민 입목적구의 위치 때문이었죠. 자연스럽게 짧아지죠. 아,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남은 점수 석점.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퍼펙트 큐가 두 번 나온 날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세 번 나온 날은 없네요. 아, 또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군요. 아, 방금 옆돌리기는 굉장히 좋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쳐내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해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까지. 진행됐고요. 아 좋아요. 타임 잘 맞췄죠. 자 득점 됐고 다음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파란 공은 잘 갔는데 와 이거 살짝 더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조금은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예. 키스 빠지는 모양이. 그렇죠. 아 이번 배치만 잘 풀어낸다면 아, 김선 선수도 공을 닦았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칠 생각일까요?
지금은 뭐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파란볼의 흰볼의 오른쪽은 기울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흰볼의 왼쪽을 치면서 장장 단으로 내린 더블 쿠션을 치자니 기울기가 또 마찬가지로 너무 커서 반대전이 리버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넣치기를 보는 걸까요? 파란볼의 오른쪽으로 치는 옆돌리기, 예. 뭐 혹은 넣어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밀고 들어가서 코너를 바짝 태워서 빠른 속도로 나오게끔 하는 시도는 어떤가 잠깐 본것 같은데 벤치 걸리면 타임아웃. 상관이 없는데 예. 내 공이 출발하는 위치가 너무 쿠션 쪽에 가깝기 때문에 네. 잎사각 잡는 게 조금은 너무 감각적이어야 해요. 지금 김세현 선수의 감각이 절정이잖아요. 아, 시도해 볼 만하죠, 충분히. 얇게 걸리면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과연 퍼펙트 큐가 가능할까요? 퍼펙트 큐가 하루에 세번 나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 넣어치기 선택. 그대기. 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코스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김세현 선수의 퍼펙트 큐. 이야. 퍼펙트 큐가 하루에 세번 나올 일이 있을까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기록이 한번 쓰여졌습니다. 이건 운명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뱅크샷을 넣어치기를 쳐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거죠. 완벽한 데스샷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원하는 코스는 저기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든 들어가잖아요. 아, 이런 일이 또 나오는군요. 예. NH농협카드 오성우 김민아 선수와 그리고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김가영 선수에 이어서 하루 4경기를 하는데 3개의 팀에서 퍼펙트 큐가 나오네요. 김민아 선수는 초크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 초크칠은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네. 그냥 공을 아예 못 쳤던 거죠. 아, 너무 아쉽네요. 이러면은 경기 기록으로 안 남은 거 아닌가요? 한 경기를 했다라고. 아, 그래도 피로는 남겠네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역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 있었는데도 그렇죠. 김세현 선수가 지금까지 퍼펙트 큐를 달성한 적이 있었나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어요. 김세현 선수 퍼펙트 큐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첫 퍼펙트 큐를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경기의 마지막 세트가 되는 순간 나와서 마지막 샷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성공을 시켰네요.